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대답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다이어트는 정말 많이 해봤고요. 다이어트는 정말 박사예요, 박사. 근데 왜 안 빠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좀 수방 약간 겉핥기식으로 조금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인터넷에서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서 작성자들 이렇게 또 본인들도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좀 긁어모은 정보들을 정리한 거 그거만 보신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도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어디서는 A가 다이어트에 나쁘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A가 나쁜 게 아니고 뭐 B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게 모순되고 틀리잖아요. 자, 그런데 원리를 알고 보면 둘 다 나쁜 건 아니고 뭐 둘 다 잘 쓸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원리를 모르고 이렇게 겉으로만 보다 보면 또 이런 모순점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원리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물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이 살빼남처럼 뭐 먹고 살려고 이제 밥 먹고 하는 일이 뭐 다이어트 질려고 보시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정도로 많이 아실 수도 없고 또 사실 아실 필요도 없죠. 뭐 각자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쏟아지는 다이어트 정보 속에서 쏟아지는 다이어트 정보 홍수 속에서 내가 어떤 정보가 옳은지 그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만 좀 있으시면 뭐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 말씀드리려던 거는 내가 다이어트 박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아닐 수도 있다 요 말씀이죠. 그래도 여기저기서 뭐 듣긴 했지만 뭐 좋은 유튜브나 뭐 블로그 보신 분들은 이래저래 해서 좋은 지식이 많이 쌓여 있을 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빼남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럴 수 있... 이 뭔 개소리야! 자, 지식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게 다이어트 성공이랑 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좀 따로 있습니다. 자, 지식 이퀄 성공은 아니고요. 실천 이퀄 성공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 자 일단 이런 분들은 아는 게 많으니까 정말 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이어트 식단이나 딱 계획 짜실 때도 자, 채소 많이 먹고 너무 안 좋은 당질은 좀 줄이고 야식 간식 안 먹고 삼세끼 딱 제때제때 먹고 자 렙틴 분비 조절하기 위해서 제시간에 자고 막 정말 완벽하게 잘 짜십니다. 너무 완벽해서 탈일 때가 있죠. 자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일수록 다이어트를 좀 계속 뭐 반복했다가 또 실패했다 이러신 경우도 많은데 자 이런 특징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번 다이어트를 좀 극단적으로 한다. 2번 다이어트를 너무 자신을 올가매는 식으로만 하려고 한다. 3번 자신의 어떤 인내심을 너무 과신한다. 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한마디로 all or nothing. 그냥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관둬버리든지. 자 아는 게 많아서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좀 하다가 어느 순간 또 터질 수도 있잖아요. 또 안 되면은 그냥 다 관둬버리면서 싹 다 관둬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것을 좀 반복하신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절실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도 있는데 자 제가 옆에서 보다 보면 그런 분들 다 엄청나게 막 절실합니다. 막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인생을 바꾸고 싶다 내가 막 너무 뭐 어떤 자질이 없는 것처럼 막 자괴감이 든다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절실한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딱 알고는 있는데 정말 실천을 할 때 그런 방법을 잘 모르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만 해야 되는 줄 아니까 막 극단적으로 했다가 안 되면 또 터져서 막 포기해버리고 완전 다 놔버리고 싹 다 놔버리면 또 막 자괴감 들고 막 자신감 떨어지고 이런 굴레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굴레만 반복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지식만 계속 쌓여있고 내가 실패한 전적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분들이 또 본인이 인내나 끈기가 없다고 가끔 오셔가지고 아 선생님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막 인내심이 너무 없어요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자 알고 보면 이분들이 인내는 충분한 경우도 많아요.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누구나 인내심은 별로 없습니다. 인내심이 막 무한하게 많은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 중엔 없고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좀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막 진짜 막 하루에 100개씩 막 1000번씩 써서 막 외운 다음에 그거 막 종이 씌워 먹고 막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계란으로 좀 바위를 치는 거고 차라리 과외 선생님이 와가지고 딱 이제 요령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커뮤니케이션에 COM 들어가죠. 그 COM이랑 컴패니 COM 들어가는 게 같은 COM이 들어갑니다. 자 COM은 같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컴 그래서
컴패니는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에서 회사인 거고, 커뮤니케이션 누군가 같이 있어야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COM을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면은 외우기가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좀 요령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인내심만 믿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경우도 있다. 자,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획만 너무 어렵게 거창하게 짜고 막 살찌는 거를 전혀 다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너무 그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자, 사실은 그럼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를 들자면 수영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막 세계적인 수영 선수 막 폼만 보고 막 뭐가 제일 좋네 막 이런 것만 따지기 전에 내가 물을 무서워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편하게 좀 힘을 빼서 물에 뜰 수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 그런 거부터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식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 지식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실천에 대해서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지식이라도 먼저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힘들어하는 건 뭔지, 내가 어려워하는 건 뭔지,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파악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까지 어떻게 참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못 참겠으면 어떤 주기로 최소한대로 어느 정도 먹으면 되는지, 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질문, 뭐 먹으면 살 빠져? 뭐가 다이어트에 좋아? 뭐가 있지? 자, 지식보다는 실천이고요. 실천을 하려면 그걸 하는, 실제 시행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훈련을 아기가 이제 걸음마 밟듯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밟아가면 되는 거죠. 사실 다이어트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다들 이제 포인트를 좀 잘못 잡고 계시다 보니까 다이어트 박사가 되더라도 살은 안 빠질 수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마지막으로 제가 가끔 보는 게 여러 가지 뭐 이론이나 논문을 보시고 아 이제 요런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게 뭐 맞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또 틀렸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맞는데 틀렸다고? 자, 이론상, 논문상, 실험으로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마 요런 뉴스 가끔씩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땡땡땡 실물질이 발모효과 검증되었다, 이제 탈모 정복이다, 이런 거 많이 보셨겠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자, 이렇게 이론상, 연구상, 실험상으로는 됐는데 현실에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험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실제 인간한테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집어넣었을 때 뭐 부작용은 없냐, 이런 것들을 다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약 개발도 굉장히 어렵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싸해도 임상이나 현실에 적용해 보면 굉장히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은 케바케가 정말 강하거든요. 그 사람의 뭐 어떤 건강 상태, 체질, 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 생활 문제, 오늘 아침에 넘어져서 뭐 무릎이 아팠네 어쩌고, 나는 굴류보다는 고등어가 좋네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이론에서 그냥 실험적으로만 된 거를 적용하려고 하면 안 맞는 경우가 당연히 많죠. 어쨌든 공부를 하고 이론은 아는 것은 일단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뭘 하다가 실패하거나 잘 안 됐을 때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생각할 때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때 재료로서 이론이나 어떤 실험적인 거, 논문 같은 거를 이제 재료로 가지고 생각을 해서 또 합리적인 유추나 이제 그런 걸 해보는 데 참 도움이 될 건데,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완전히 이론만 맹신해서 그게 무조건 될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 진료를 보듯이, 자, 환자분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좀 꾸며봤고요.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